갈린 손이 들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학습을 시켜줘요. 이렇게 학습을 시켜줘요.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소리로 안에서 기어, 유성기어가 갈리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안에 유성기어가 들어있어서 기어도 못합니다. 전기자전거보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작은 유성기어들이 있죠. 자, 세팅이 됐고, 아, 만약에 뒤로 돌리고 싶으면 이 녹색을 한번 다시 꼽았다 빼십시오. 그럼 뒤로 돕니다. 그래서 빼면 나는 이쪽이 전진으로 할 거야. 그러면 전진으로 세팅된 거예요. 예, 자, 이걸 돌리면서 얘를 잡으면 전자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서 속도 조절기를 당기다가 이걸 누르면 전자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당기다가 10km 정도 나옵니다. 이게 땅바닥에 붙으면 토크가 셉니다. 이걸 잡으면 전자 브레이크 놓으면 괜찮네, 괜찮네. 이게 토크가 200km이기 때문에 보통 킥보드들이 500W 정도 되는 거, 저런 거, 저기 누워있는 거, 저런 거는 스피드가 빨라요. 한 25km에서, 20에서 25km, 30km까지 나오는데 빠른 대신 힘이 없어요. 안에 기어가 없어. 그래서 그냥 언더 평지에 잘 되는데 한 500W 정도면 생활 언더까지 6교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의 언더로 올라가게 되면 가다가 서요. 그렇게 돼서 더 밀어붙이면 컨트롤러가 높고. 그래서 이런 유성기어는 제보다 20인치보다 조금 작지만 6인치 못 와가지고 킥보드를 만들었는데 이 유성기어를 빼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못한데 빠르게 돌아요. 그것도 20km 달리는데 힘이 없어. 얘는 그 속도를 15km를 줄인 다음에 안에 기어를 말아먹으면서 힘을 토크를 올린 거예요. 24V, 350W 지켰지만 36V, 48V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24, 36, 48이 다 구동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토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전력 말씀됩니다. 이 계기판이 90도, 90km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속도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S866 매뉴얼을 찾아서 속도 보정하는 거를 해서 당겼을 때 96이 안 나오게 만들면 돼요. 당겼을 때 21만 나오게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못 멈춥니다. 자,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속도 제한을 돌아가요. 전체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누르면 딱. 그래도 전자 브레이크가 초강력한 제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제동 용어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좋은 게 이걸로 속도 조절기로 써도 돼요. 이걸로 속도 조절기 써도 되고 이걸 풀어서 여기가 이렇게 딱 벌려지거든요. 핸들을 꽂고 바로 꼽으면 돼요. 그리고 폭도 좁아서 핸들 사이에 넣고 내가 속도 조절기가 이런 식인데 아 이런 식으로도 쓰고 이런 식으로도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두 개를 같이 붙여놔도 돼요. 이런 식으로도 한 번씩 쓰다가 당기다가 아 이렇게 당기고 싶다 당겼다가 아 나 이렇게 당기는 걸로 바꾸고 싶어 이러면 이렇게 당겨. 이게 또 편하거든. 이게 또 누르는 게 이게 손목이 아파. 이게 오래 하고 있으면 얘도 이렇게 그러니까 구성하려면 이렇게 구성해서 속도 조절기 이걸로도 쓸 수 있고 이걸로도 쓸 수 있고 근데 왼쪽에 이걸 하나 더 달아서 전자 브레이크 기능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손님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괜히 더 발라줘도 잘 모르니까 처음에 아는 사람들이랑 사가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고, 요것도 재고가 있고 요것도 재고가 많거든요. 요런 키트로 구성해서 실험하거나 뭔가 만드실 분들 가능하고 이 모다를 4개를 동시에 구동하면서 무선 원격으로 500m까지 무선 원격으로 이 모다 4개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도 키트가 있습니다. 당진아재 무선 원격 모터 구동 키트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런 거 어디서 하냐 오늘 골프장에서 누가 전화가 왔어. 골프장에 전화가 와서 골프공들 쫙 쓸어 담아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공들을 싹 수거해가지고 코너로 몰아서 배수로에 딱 집어넣는 거. 근데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 기계가 아닌데 비싸. 근데 이제 무슨 원격으로 얘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바퀴가 구성이 되면 무슨 원격으로 요게 네 개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골프장에 있는 골프 공들을 밀어내면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골프 거기 치는데 딱 써가지고 아, 무슨 조적 원격으로 하면 얘가 이 모다 네 개가 그래도 한 개당 150에서 200kg 나니까 한 800kg 정도 밀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뭐 골프장에 무거운 짐 나를 때도 사용하고 아니면 골프장에 있는 공들 밀어낼 때도 사용하고 다양도로 무슨 원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키트도 있으니 갖고 가서 골프장에 그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퀴 네 개 설치해갖고 하나 둘 셋 네 개 설치해갖고 여기 위에 판때기 하나 깔고 이렇게 골프공 밀어제끼는 이걸 앞에다가 하나 달면 되죠. 자 이제 테스트 됐고 잘 됐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6인치 모다 한 분이서 킥보드를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어드 토크로 조건이 기어드 토크고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 브레이크가 되고 전자 브레이크가 되면 상태에서 6인치 바퀴가 제동이 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 하나에다가 500W 그 다음에 브라켓 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동 키트인데 전자 브레이크 달아 매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해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모다 이렇게 고정하는 브라켓입니다. 모다를 이렇게 놔두고 이 모다를 우리가 고정하는 브라켓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모다를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구르마로 써도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앞바퀴에 위에다 이제 쇼바를 올려서 앞바퀴 구동용으로 써도 되겠죠. 뒤쪽에 제동 장치를 구동하고 앞바퀴 기어드 모다라서 200kg까지 운반하니까 그냥 뭐 킥보드 필요한 거 500W짜리가 더 못 올라가는 것보다는 잘 올라갈 겁니다. 부부 올라갈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뒤로 까 디벼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모다를 일단 돌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필요하겠죠. 컨트롤러 가지고 와서 맞는 컨트롤러입니다. 얘가 신기한 게 자전거도 되고 킥보드도 되고 스쿠터도 되고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스쿠터 3648인데 250W를 내가 가지고 왔네. 또 3648짜리 500W짜리를 내가 바꿔오겠습니다. 바꿔와서 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맞는 컨트롤러 하나 가지고 올게요. 아 바꿔왔습니다. 바꿔왔고 S866 적혀있죠. S866 하고 컨트롤러도 오토바이식으로 당기는 게 있어요. 당기는 게 있는데 S866 하고 S866 12-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매칭시키면 이런 계기판을 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식 계기판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 자전거 고칠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스쿠터 고칠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킥보드 고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크기 한번 재보려고 하면 여기 그때 자가 있었는데 자가 없네. 자가 없네요. 아 일단 치웁시다. 그리고 500W 그죠? 500W고 이 500W라도 18A 이런 게 아니에요. 28A예요. 보통 1000W 뭐 이런 거 쓰는데 500W짜리 근데 1000W짜리 이거보다 더 길어요. 얘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XT60 단자로 되어 있고 모다선 3선에 모다선 3선 XT60 단자 플러스 배터리 연결하고 모다선 3선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선 홀센서선 모다선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 흰색 까만색에 연결하고 전진 후진이 까만색 갈색일 겁니다.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노란색 까만색 조심하십시오. 여기 라이트 파워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자 브레이크 3선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색인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여기 모다가 처음에 결이 안 맞을 때 학습시키는 학습선 그 다음에 이게 파츠선일 겁니다. 파츠선 흰색이 섞여있는 이 세 선이 속도 조절선 됐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일단 모다를 갖고 왔고 모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다를 어차피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선에 연결하고 그죠 녹색 파란색 초록색 선에 연결하고 파란색 일단은 정석적으로 연결했다가 학습을 시키던가 아니면 학습선이 없으면 와리가리를 시켜야 됩니다. 킥보드 같은 경우 와리가리를 시켜야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시키시면 돼요. 일단은 홀센서 커넥터 핀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간이 실험이니까 제가 일단 여기다 연결할게요. 이거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6선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5선이잖아요. 그런데 5선으로 물려서 하시면 돼요. 모다가 지금 5선이고 컨트롤러는 6선입니다. 5선, 6선, 노란색, 갈색, 파란색 이렇게 연결하시고 학습을 시키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가서
6선은 6선짜리 쓰고 5선은 5선짜리 써야 되는데 얘는 만능이라 5선은 6선 다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얘가 이제 자동으로 서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브레이크 이 3선이 있는데 전자브레이크 이거 속도 조절기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자브레이크로 써도 되는데 얘 파란색 녹색 까만색 초록색 선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잭이 완전히 선 색깔이 다르죠. 까만색 빨간색은 필히 맞춰야 되거든요. 파란색 결에 맞추고 그래서 이 빨간색 까만 전자브레이크의 라인선에 파란색하고 라인선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이게 전자브레이크가 이거 파스선이잖아요. 얘가 전자브레이크 선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까만색 자리가 위치가 틀리잖아요. 빨간색 까만색 자리를 맞춰주고 파란색을 회색에 연결해서 전자브레이크 기능이 되도록 이렇게 상상시켜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얘 피복을 벗기고요. 3핀짜리 커넥 3대 3핀짜리 커넥터를 가지고 와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초고급 비싼 커넥터인데 제가 한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선 요 전자브레이크 선을 잡아 가지고 커팅하고 이거를 자릅니다. 까만색 빗겨내고 그래야지 이거를 잡으면 속도 조절이 아니라 누르는 감도만큼 전자브레이킹이 걸리는 겁니다. 자동차 전기자동차로 보면 그 우리 전기 제동 시스템 있죠. 그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면 전자 제동이 모다에다가 역전류가 걸리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역자상이 걸리면서 어느 정도 자석이 좀 끌리는 느낌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 좋던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갖고 빨간색, 까만색, 그래 파란색 연결해서 좀 길게 벗겨야 되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선이 커넥터가 좀 안에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벗겨야 됩니다. 저 커넥터 이름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딴 사람들 쓰길래 갖고 와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연결하시면 돼요. 이거나 이래 잘못 빗기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사사 선이 좀 얇아요 애들이 중국 거라. 이렇게 해서 세 선 연결해서 저기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다 버셔놔요. 이렇게 버셔놓고 넣어서 물면 됩니다. 일단은 중간에 까만색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가고 룰은 없습니다. 그냥 박아 넣으면 됩니다. 쭉 깊게 넣은 다음에 최대한 깊게 넣은 다음에 아구창 닫아서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 중간에 파란색 넣을게요. 이야, 중간에 파란색을 넣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배가 짧아서 가지고 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칼 같은 걸로 배를 좀 갈라서 좀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들 기업들 이런 거 모두 구동 테스트 하는데 왔고 잡으면 이렇게 조금 알려주거나 이렇게 시제품 만들 때 좀 조언을 좀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대신 부품을 사야죠. 부품 안 사고 물어보기만 처음 물어보고 도망가는 양아치들이 있는데 저 때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어떤 시제품 만들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면 도움을 드립니다. 그 실험하거나 연구하거나 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선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해서 그 다음 이쪽에 빨간색, 까만색 자리 맞추라 그랬죠. 빨간색 왜냐하면 이게 뭐 5V 시그널로 작동되면서 그냥 컨트롤러가 인지하면서 전자 브레이크 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자 브레이크는 컨트롤러에 보통 내장되어 있고요. 제어는 제어 감도 이런 거는 계기판하고 컨트롤러 세트니까 계기판에서 보통 세게 약하게를 조정하는데 이 기기 계기판에 대해서 세게 약하게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회색선으로 해서 중간에다 연결하면 그 감도가 측정이 이 시그널선이 맞나 떨어지는 거죠. 당기면 정확하게 딱 되죠. 얘는 좀 풀어서 선이 이런 걸 살 때는 선이 긴냐 짧냐 이걸 봐야 돼요. 선이 좀 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모다 홀셋에서 선 이제 브레이크 감도선 넣고 이제 속도 조절기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속도 조절기 선도 얘도 짧게 틀려요. 어차피 부품을 다 딴 집에서 서로 시켜서 짜집어서 드리는 거라서 얘도 빨간색 까만색 초록색 위치가 다르잖아요. 얘도 잘라서 작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잘라서 하고 절대 전기 한번 물린 거에다가 빨간색 까만색 선을 잡고 같이 자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기 표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셔터바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전기 한번 물리고 빼서는 각 개별로 자르십시오. 개별로 카로디겠어. 개별로 잘라가지고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일단 배를 좀 따서
배를 좀 따서 피복을 벗겨갖고 다시 이 속도 조절기 세선 또 연결합니다. 오토바이 무지 속도 조절기인데 킥보드에는 안 돼요. 근데 스쿠터 자전거 그런 데나 스쿠터 자전거에는 됩니다. 스쿠터 자전거 좀 고칠 때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일단은 차발이 지저분한 거 좀 쳐내고 자 일단은 요거 봅시다. 자 까만 거 빗겨내고 까만 거 빗겨내고 빨간 거 벗겨내고 그 다음 파란 거 빗겨내고 이게 녹색이 속도 시그널선이라고 보면 되고 빨간색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기 제품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시그널선 한 선 들어가면 대부분 통역적인 거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겨워서 못 보는데 이런 거 보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도 이거에 미쳐있지만 하, 대단하신 진념의 사나이들 이거 자 이거 좋아하는 빠들 아저씨들 저도 이런 게 보면 안 되던 거 만지다가 막 되면 좀 희열을 막 느끼고 했는데 요즘 안 되면 막 희열을 느껴요. 안 되면 더 파고 들어가서 뚫어야 되니까 그런 안 되는 것에 희열을 좀 더 느낍니다. 옛날에 태아 막 희열을 느끼고 했는데 안 되고 머리 아파야지 좀 더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컨트롤러가 새로운 것들이 오면 진짜 빡빡. 근데 못 뚫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저쪽에 DC로 된 똥모드 하나 있는데 그거 못 들어가지고 지금 이 선 연결 뭐 하고 있어요. 겁나서 연결도 뭐 하겠고. 중국 애들은 메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도 완전 다른 메뉴를 주기 때문에 색깔이 다 틀려요. 번역해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 와도 매뉴얼대로 안 돼 있다. 선 색깔이 그런 경우 아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연결하시고 어차피 영상이 처음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보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보다 보면 이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찍어 놓습니다. 일단 필요할 때도 필요한 사람도 도움 요청하시면 또 줘야 되니까 그게 한 2500편 정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웬만한 거 다 보시면 전동샵 하시고도 남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했고 시그널 노란색하고 초록색 결을 맞춰줬습니다. 자 우리 배터리 연결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전후 스위치를 사라고 그랬거든요. 전후 스위치를 사는데 제가 이제 사라고 올려놨는데 안 샀어. 그러면 이제 전진 후진이 안 되겠죠. 킥보드니까 전진 후진이 필요 없겠지만 여기다가 전후 스위치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전후 스위치가 있었는데 왜 안 사셨죠? 킥보드를 만드시려고. 얘는 구루마 같은 걸 만들어도 적합합니다. 엄청 토크가 적으면서 6인치 허브모터 정도의 이 150에서 200kg 토크 내는 애들은 이런 기어든 모다가 또 잘 없죠. 일반 모다들은 그 정도 토크를 못 내요. 언덕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언덕을 올라갈 거예요. 사람. 자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 넣어 가지고 찢어 봅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47.4V 넣었고요.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대로 하는 거는 전원을 켜고 전자 브레이크로 제동을 하고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속도 조절기를 당기면 앞으로 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처음에 갈 때 잘 안 가지면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얘 모다가 이제 굴러갈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볼게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연결합니다. 빡. 자 일단 계기판을 켜야죠. 컨트롤러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계기판이 컨트롤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맞는 컨트롤러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컨트롤러인데 크게 커요. 단점은 근데 얘가 전기 자전거도 되고 스쿠터도 되고 킥보드도 됩니다. 그래서 키면 이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5단까지 올라와요. 5단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를 당기면 뚜두두두 끓이면서 세팅이 안 돼서 안 돌아갈 겁니다. 또르르 뭐 이상한 갈린 소리 갈린 소리 들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학습을 시켜줘요. 이렇게 학습을 시켜요.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소리로 안에서 기어 유성 기어가 갈리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안에 유성 기어가 들어있어서 기어도 못합니다. 전기 자전거보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작은 유성 기어들 있죠. 자, 세팅이 됐고 만약에 뒤로 돌리고 싶으면 이
녹색을 한번 다시 꼽았다 빼십시오. 그럼 뒤로 돕니다. 그래서 빼면 나는 이쪽이 전진으로 할 거야. 그러면 전진으로 세팅된 거예요. 예, 자, 이걸 돌리면서 얘를 잡으면 전자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서 속도 조절기를 당기다가 이걸 누르면 전자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당기다가 10km 정도 나옵니다. 이게 땅바닥에 붙으면 토크가 셉니다. 이걸 잡으면 전자 브레이크 놓으면 괜찮네, 괜찮네. 이게 토크가 200kg이기 때문에 보통 킥보드들이 500W 정도 되는 거, 저런 거 저기 누워 있는 거 저런 거는 스피드가 빨라요. 한 25km에서 25km, 30km까지 나오는데 빠른 대신 힘이 없어요. 안에 기어가 없어. 그래서 그냥 언더 평지에 잘 되는데 한 500W 정도면 생활 언더까지 6교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상의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다가 서요. 그렇게 돼서 더 밀어붙이면 컨트롤러가 높고. 그래서 이런 유성기어는 제보다 20인치 보다 좀 작지만 6인치 보다 가지고 킥보드를 만들었는데 이 유성기어를 빼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브모드인데 빠르게 돌아요. 그것도 20km 달리는데 힘이 없어. 얘는 그 속도를 15km를 줄인 다음에 안에 기어를 말아먹으면서 힘을 토크를 올린 거예요. 24V, 350W 짓겠지만 36V, 48V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24, 36, 48이 다 구동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토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전력 말씀됩니다. 이 계기판이 90도, 90km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속도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866 매뉴얼을 찾아서 속도 보정하는 거를 해서 당겼을 때 96이 안 나오게 만들면 돼요. 당겼을 때 21만 나오게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못 멈춥니다. 자,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속도 제한을 돌아가요. 전체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누르면 딱. 그래도 전자 브레이크가 초강력한 제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제동력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좋은 게 이걸로 속도 조절기로 써도 돼요. 이걸로 속도 조절기로 써도 되고 요걸 풀어서 여기가 이렇게 딱 벌려지거든요. 핸들을 꽂고 바로 꼽으면 돼요. 그리고 폭도 좁아서 핸들 사이에 넣고 내가 속도 조절기가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도 쓰고 이런 식으로도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두 개를 같이 붙여놔도 돼요. 이런 식으로도 한 번씩 쓰다가 당기다가 이렇게 당기고 싶다 당겼다가 나 이렇게 당기는 걸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당겨. 이게 또 편하거든. 이게 또 누르는 게 이게 손목이 아파 이게 오래 하고 있으면. 얘도 이렇게 그러니까 구성하려면 이렇게 구성해서 속도 조절기 이걸로도 쓸 수 있고 이걸로도 쓸 수 있고 근데 왼쪽에 이걸 하나 더 달아서 전자 브레이크 기능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손님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걔는 더 발라줘도 잘 모르니까 처음에 아는 사람들이야 사가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것도 재고가 있고 요것도 재고가 많거든요. 요런 키트로 구성해서 실험하거나 뭔가 만드실 분들 가능하고 이 모다를 4개를 동시에 구동하면서 무선 원격으로 500m까지 무선 원격으로 이 모다 4개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도 키트가 있습니다. 당진아제 무선 원격 모터 구동 키트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런 거 어디서 하냐? 오늘 골프장에서 누가 전화가 왔어. 골프장에 전화 와서 골프공들 쫙 쓸어 담아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공들을 싹 수거해가지고 코너로 몰아서 배수로에 딱 집어넣는 거. 근데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 기계가 아닌데 비싸. 근데 이제 무슨 원격으로 얘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바퀴가 구성이 되면 무슨 원격으로 요게 4개가 왔다갔다 그러면서 골프장에 있는 골프 공들을 밀어내면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골프 거기 치는데 딱 써가지고 무슨 조절 원격으로 하면 얘가 이 모다 4개가 그래도 한 개당 150에서 200kg 나니까 한 800kg 정도 밀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골프장에 무거운 짐 나를 때도 사용하고 아니면 골프장에 있는 공들 밀어낼 때도 사용하고 다양도로 무슨 원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키트도 있으니 갖고 가서 골프장에 그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퀴 네 개 설치해갖고 하나 둘 셋 네 개 설치해갖고 여기 위에 판때기 하나 깔고 이렇게 골프공 미러 제끼는 이걸 앞에다가 하나 달면 되죠. 자, 이제 테스트 됐고 잘 됐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하지 않습니다.